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은요, 세계정사 샹, 야 하고 데이 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죠. 우리 오늘 계속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호이하고 능,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호이하고 능은 공통점도 있고 공통점 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호이하고 능은 다 뭐뭐 할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운전하다. 카이처, 나는 운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워, 호이, 카이처. 이렇게 말이죠. 나는 중국어를 할수 있어요. 워, 호이, 쇼, 중문.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호이를 많이 씁니다. 능을 쓸수 있느냐? 워, 능, 카이처, 워, 능, 쇼, 중문. 또쓸수 있지만 회를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능력, 볼수 있다, 잘 보여. 오케이, 보여? 보여. 어떻게 말할까요? 워, 능, 칸젠. 들려요?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들려요? 오케이, 워, 능, 팅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가지는 이런 능력을 능을 씁니다. 이거는 첫 번째 공통점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 무슨 가능성을 말해요. 가능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호의의 가능성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해요.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我 호의 成功다. 나는 성공할 것이야. 뭐, 할 것이다. 나의 판단입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나, 我要 成功. 이건 지난번에 수업이죠. 我要 成功. 나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번역하는 해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워호이 천공은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고, 또 타, 아야 부호이 라이다. 타 부호이 라야. 그는 안올 거예요. 나의 판단이든 나의 생각이죠. 그는 안올 거야. 타 부호이 라이다. 오케이, 그래서 호이는 이런 가능성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럼 반대로 능이 가능성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위엔 가지고 뭐든 살수 있어요. 이 위엔 가지고 물한병살수 있어요. 이 위엔 능 마이 이핑 쉐이. 핑은 병이죠. 물한 병을 살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 위엔 가지고 다른 살수 없으면 병 물만 살수 있다. 오케이. 한다. 이 물은 무엇을 변할 수 있어요? 쉐이 능 변청 변은 뭐뭐 변하다. 무엇을 변하다? 변청 빙. 빙은 아이스, 얼음입니다. 물은 얼음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능을 쓰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 가능성을 말하는데, 호의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하고, 능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 미묘한 뜻의 차이점, 뜻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사전을 붙일게요. 真 会说 하고 真能说의 뜻은 달라요. 真会说는 말을 되게 잘한다, 말재간이 있다. 이때는 真会说라고 하고, 真能说는 말이 되게 많다의 뜻입니다. 이게 다르죠? 하나 더, 真会吃 하고 真能吃 뭔들일까요? 真会吃 먹다, 真会吃는 먹는 법을 안다. 즉, 와, 제대로 먹네. 짜장면이요. 매콤한 고춧가루에 몸으로 되는 거지. 한 입으로 진짜 제대로 먹네요. 真会吃 이렇게 말하고, 真能吃는 진짜 많이 먹는다. 와, 진짜 많이 먹어요. 真能吃 뜻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会하고 能은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想要 때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짜잔.